같은 존재. 지난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사람들인 우리가 힘써야 될 여덟 가지 미덕들.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여덟 가지 미덕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죠. 사명. 사명 그러면 주로 뭐가 생각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그게 생각이 나고,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런 게 생각이 나죠? 저는 목사로서 저에게 맡겨진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뭐냐면은 우리들 자신에 대한 사명입니다. 저의 사명이 뭐냐? 차창모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한 사명.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차창모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악된 모습이 많잖아요. 그 죄악된 모습이 많은 차창모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간을 내가 이제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닮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근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이에요. 만들어가는 사명.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게 나에 대한 사명이에요. 나의 신앙과 인격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사명.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베드로후서 1장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 품성 모든 부분을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다듬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같은 인품을 가진 존재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사명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한평생 믿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격과 신앙이 형편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학교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사명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존재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야,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저분의 인격과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여기 여덟 가지 미덕들을 우리가 늘 지금부터 이렇게 자꾸 성장, 우리 안에 성장시켜 가야 돼요. 성장시켜.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두 가지 목표. 그러니까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전제 위에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첫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여전히 이 부끄러운 인격과 품성과 이런 도덕적인 모습, 이런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길 원치 않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4절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 신성한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성한이라고 번역하니까 무슨 신성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다시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자. 하나님 자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자식들을 향하여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에? 내 자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저기 가서 맨날 깡패 지신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되길 원하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기대가 상당히 높으세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계신 목표입니다. 목표.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 여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칼빈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 사절을 이렇게 해석했다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입니까? 제가 칼빈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자신과 같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가장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 존재론적으로. 말이 어렵나요? 그 무슨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잠시 후면 죽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야, 막 뭘 이렇게 이 세상에 꿈을 꾸고 그러다가도 아, 내가 이제 곧 죽네.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게 싸늘해져요. 네? 다 허무해져요. 아 죽을 건데. 그 뭐 다 얻고 누리고 뭐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해. 좀 이따 죽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 존재,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그런 존재가 되어가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들어.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들어.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든 죄 짓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같은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존재론적으로 인격적으로 또는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첫째 하나님의 목적이다.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 존재 영원한 존재를 만드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11절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땅에 다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죄인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 나라에는 죄가 없어요.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도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 나라에는 미움과 다툼이 없어요. 그 나라는 사랑이 가득한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해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다시는 죽지 않을 하나님과 같은 몸, 그 영적인 몸, 하나님의 몸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사람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에 힘쓰며 살아야 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도록 힘써야 되는데 뭘 힘써야 되느냐? 오늘 그 여덟 가지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여덟 가지. 이걸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거 이제 잘못 읽어서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덕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지식이고 그 다음 단계가 절제고 그 다음 단계가 인내고 그런 논리적인 순서에 의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여기 보면 그 위에 더할, 예? 그것을 끝나면 안 되고 그 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갖추어야 될 미덕들입니다. 미덕들 순수하고 상관없어요. 예. 이 미덕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장로교는 뭘 믿어요? 견인. 장로교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견인이에요, 견인. 견인을 믿습니다. 견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 카톨릭은 실패할 수 있다. 알미니안주의적 감리교나 이런 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받았어도 그 사람의 삶이 너무 엉망진창이고 죄 가운데 거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쳐.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음. 그게 우리 장로교 5대 교리 중에 하나예요.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지켜주심. 그게 장로교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견인이 이게 잘못 이해돼가지고 장로교 안에 상당히 많은 이런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문제를 낳습니다. 자, 당시에 지금이나 그때나 일단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 그죠? 예? 그러므로 앞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 구원파, 이단인 구원파가 가르침입니다. 구원파의 가르침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잘못 이해돼가지고 구원파의 구원론과 이게 뭔가 차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 교인들이 구원파로 많이 가는 거예요. 구원파로.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믿음과 행위와 구원의 상관관계를 강의한 의도는 없습니다. 이미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쳤어요. 설교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해요.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에? 그런데 어때요? 내 안에 아직까지 다 해결되지 못한 이 죄악의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어떨 땐 좌절,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좌절할 때가 있어요. 막 이런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롭죠. 막. 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매일 옛사람의 잔재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조금씩 소멸시키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아무 짓 해도 구원은 취소될 수 없으니까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구원받아.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이제 어떻게 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아직 우리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아니 구원받은 걸 고사하고 목사가 된 저에게도 아직 그 옛사람의 잔재들이 그 막 나와요. 막 나와. 그러니까 막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막 에? 확 어떨 때 나온 다음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막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딱 이렇게 소멸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에 민감하고 조그만 죄 앞에서도 괴로워하고 하나님 옆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꾸 소멸시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막 시작된 구원받음은 이제 우리 안에 막 하나님의 성품이 시작된 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으로. 그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자꾸 성장시켜야 돼요. 죄악들은 소멸시키고 우리 안에 막 시작된 하나님의 품성은 성품은 자꾸 성장시켜가지고 악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 성장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도덕률이나 존재나 모든 걸 볼 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야, 저 사람 뭔가 우리랑 달라. 그래서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어우 저 사람은 쟤는 너무 홀리해. 홀리해. 너무 홀리해. 여러분 그런 칭찬 받으십니까? 예? 칭찬해.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막 시작된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장시켜 갈 수 있느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낮은 수준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과 근접한 모습, 똑같지는 못하겠지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시켜 가야 돼. 그게 나에 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언어, 인격, 도덕률, 존재론적으로 모든 부분에 그게 내 사명입니다. 내 사명.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날마다 성장시켜 가야 돼. 그런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은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 총회, 노회 이런 신학교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명인데 이 사명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자기에 대한 사명.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이 성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자기에 대한 사명을 형편없이 하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근접한 모습으로 성장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일곱 가지, 오늘 믿음은 이제 됐으니 여덟 가지인데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이런 미덕을 더해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이 낮은 수준으로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을 성장시켜 나가려면 믿음 위에 뭐를 둬야 돼요?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믿음 위에 지식을 더하고 믿음 위에 절제를 더하고 믿음 위에 인내를 더하고 믿음 위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믿음 위에 또 사랑을 더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번역이.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일곱 가지 미덕을 이제 더해서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시켜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믿음 위에서 우리가 더해야 될 일곱 가지 미덕 중에 첫 번째가 덕입니다. 덕. 여러분 안에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가 덕인데 그 덕이 우리 안에 낮은 수준으로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 덕을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이 성장시켜야 돼요. 덕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여기 덕은 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인격적 능력이에요. 인격적 능력.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인격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것이 덕이에요. 덕을 쌓아라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많은 철학자들도 위대한 인간은 덕을 갖춘 인간이 되어야 된다 가르쳤어요. 그러나 덕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 성경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덕. 도덕과 윤리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격적인 힘.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늘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처럼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덕, 덕성. 그런 덕성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셨어요. 이제 그 덕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안에 성장시켜가야 돼. 성장시켜.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럴까? 야, 저 사람 참
덕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랑 달라. 저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덕을 갖춘 사람이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덕입니다. 둘째는 지식이라 그래요. 지식. 여기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갖춘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겠죠. 여기에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지혜와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혜와 분별력.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중요한 미덕이에요. 이 분별력.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죠? 설교를 예배 시간마다 다 참여해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상을 듣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저런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뭐가 생겨요? 지혜와 분별력이 생겨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가 잘못했고 잘했는지 뭐가 옳고 그런지를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입각해서 그걸 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낮은 수준에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생겼는데 주님의 지식의 이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 묵상하고 키워서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기고 이게 다 그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옳은지 뭐가 이게 잘못된지는 몰라. 에? 그러니까 막 그냥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옳은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 했는데 나랑 친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친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나랑 친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입각한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저렇게 한 건 잘못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 내 가족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을 통한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서. 예?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잘못이야. 한 사람이라도 바로서 이끌어가야지. 부창부서가 되고 둘이 굴러가고 자식들도 다 그걸로 따라가고 내한테 다른 교회 보면 가족이 다 그 멸망의 길로 가요. 왜? 한 사람도 분별력이 없어. 그 집안에.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될 이 독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지식에 입각한 지혜와 분별력. 성숙한 사람은 이런 것이 강해요. 그런 것이 성숙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 어른이라 그래요. 교회 어른. 뭐가 옳고 그런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예? 알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미덕은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여러분 아시겠죠? 절제력. 절제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육신의 탐욕과 정욕이 여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예? 모든 악한 욕망이죠. 욕망.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 돈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그죠?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한 욕망 이런 게 막 우리 인간 안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막 끌어올르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 게 막 끌어올라요. 절제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누구나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막 우리 쓰러뜨려 가지고 오죠. 그때 이 절제의 미덕을 갖추고 있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절제의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컴퓨터라든가 TV 시청이라든가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영화 보는 거, 뮤지컬 보는 거, 문화활동, SNS 지나치게 탐욕하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걸 어떻게 컨트롤, 셀프 컨트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절제력,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절제. 이런 사람들은 이 탐욕에 지배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절제력을 갖춘 사람. 자기 분노가 일어날 때도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 네 번째는 인내라고 하는 미덕입니다. 인내. 인내는 신약성경에서만 32번이 나와요. 32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인내가. 자,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이 인내라고 하는 미덕이 성숙된 사람은 환난과 핍박 속에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참원에는 힘이 있어요. 끈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인내의 미덕이 갖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다 있지만 어떤 사람 낮은 수준이야.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은 참아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낮은 수준에 있으면 조금 힘든 일이 세지면 다 쓰러져 버려요. 이 인내가 성숙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러지지 않고 참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건 올림픽에 나가는 금메달리스트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정말 죽을 만큼에 따르잖아요. 죽을 만큼. 어떨 때는 운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럴 때 그때 이 사람들은 뭘 갖춘 사람들이에요. 금메달리스트는 인내라고 하는 미덕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미덕을 갖췄기 때문에 아무리 코치가 힘든 훈련을 시키고 막 저 산 막 2000m 산을 뛰어올라댕기고 막 치욕까지 나오고 우리 스케이트 선수 이상화 선수는 막 하지정맥 일어나고 막 예? 귀잖아요. 예? 이상화 선수 같은 사람. 그런데 땀을 뭐 3만 톤 흘렸다고 예? 금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메달리스트들은 어때요? 벌써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미덕이 갖춰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까지 올림픽까지 가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바로 그게 인내예요. 인내. 영적인 인내. 인내의 미덕이 성숙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은 경건이라고 하는 미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마음, 힘쓰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 훈련을 통해서 이런 미덕이 갖춰져. 경건을 사랑하는 미덕. 경건에 대한 미덕이 갖춰져야 돼요.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미덕을 갖추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미덕을 갖춰야 돼요. 필라델피아를 번역한 것으로 주로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쓰이는 게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사랑하고 가족이라고 다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간에 사랑하고 또 이 형제들, 조카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이 또 누구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다 여러분 가족들이세요.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이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은 이 세상에 잠깐 살 때뿐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과 육으로 가족이 맺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믿음으로 맺어져요. 그 우리는 다 이미 지금 여기서는 혈육이 가족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 다 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여기 잠깐이고. 거기서 우리 다 가족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뭐 인간이니까 좀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 그래도 가족인데 우리가 다. 예? 그러니까 이 가족의 사람, 이 형제 우애의 미덕을 갖춘 사람이 우리 교회 꽉 차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천국이 되는 거지 뭐 여기가 이미 천국이 오기 전에 예? 형제 우애의 미덕을 다 갖춘 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서로를 대하는데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 보이겠어요. 가장 성숙한 모습이. 그래서 마지막에 형제 우애를 넘어서 사랑의 미덕이 나옵니다. 사랑의 미덕은 좀 더 나가는 거예요. 누구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나 좋아하는 사람 다 좋아해요. 나 좋아하는데 누가 싫어해? 그런 사랑은 다 해요.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기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형제 우애보다 더 나간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덟 가지 미덕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그죠? 이 미덕들이 되려면 일단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야 이 일곱 가지 미덕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다음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교했듯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끝났다.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아니에요. 그 위에 일곱 가지 미덕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더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미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어요. 이 여덟 가지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 미덕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 그게 자기에 대한 사명이에요. 자기에 대한 사명.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여덟 가지 미덕을 갖춘 사람과 갖추지 못한 사람의 삶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33분이네. 기도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돼.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 이 주님의 믿음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삶 속에 일곱 가지 미덕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갖추어진 사람들은 더욱더 어떤 일에 힘쓰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된다. 왜? 이 미덕을 다 갖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너무나 단순화시키면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덟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자세하게. 예? 그 예수님 그 미덕의 완성을 향하여 가장 모델이 예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더 어떤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미덕의 열매가 풍성해진 사람이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벌써 벌써 주님의 이 여덟 가지 미덕이 생기고 다마다 이것을 성장시키는데 예수님을 모델로 정해놓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여덟 가지 부분에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점점 누구 닮아갈까요?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고 그 인격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은 그 인격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나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 되는 거죠. 여덟 가지 미덕을 갖추어서. 그러나 교회에 다녀서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그냥 그 다음부터 자기 멋대로 이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이에요. 맹인 것 같아. 맹인은 보지 못해요. 중요한 것이 뭔지를 보지 못해. 자기의 모습도 보지 못해. 자기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도 보지 못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자기가 엉망진창인데 이런 미덕들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교만해.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갖고 야, 네 눈에 안약을 내가 줄 테니까 안약을 바르고 너를 봐라. 안약을 바르고 보니까 벗고 헐벗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 그런데 몰라요. 이런 일 관심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에? 자기가 이 주님 앞에 예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세상에 미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자기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여덟 가지 미덕을 더 우리 안에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쓰라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힘써야 돼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 여덟 가지 미덕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돈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요. 그만큼 힘써야 될 일들이에요. 기도 시간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기도해야 돼요.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는 만큼 더욱더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게 이 여덟 가지 미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 안에. 이 여덟 가지 미덕이 주님의 수준까지 성장하도록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형제의 우애에 있어서는 얼만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에 있어서는 얼만큼 내가 이 절제에 있어서는 얼만큼 인내에 있어서는 얼만큼까지 내가 성장했는지를 여러분들 적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들이 주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줄을 그게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도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여덟 가지 미덕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선권을 두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여할 이 부분이 바로 나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불행하게도 이 부분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지금도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인간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 낮은 수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미덕들이 내가 이걸 깨닫고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닮아가려고 했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 여덟 가지 미덕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게 우리 인간론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인데 성경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만 가르쳐지기 왔기 때문에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인격과 성품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왜? 이것을 몰랐어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까지 이르는 사람으로 만들기로 원하신다.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한 일곱 가지 미덕들을 오늘 가르쳐주시고 이것들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그 수준에 있는 우리가 다 죄악을 기도로 소멸시키면서 이 미덕들을 자꾸 우리가 성장시켜가지고 어떤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수준에 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수준이 다 달라요. 지금 이게 뭐 직분하고도 상관없고 연주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아침마다 무릎 꿇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몸부림친 자기 신앙과 인격을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만이 이게 하나님 옆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11절이에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넉넉히 너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여덟 가지 미덕들을 끌어안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닮아가게 하기 여덟 가지 예? 이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쓴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축복에 참여한다는 왜? 완전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예? 진짜 영적인 미스터 코리아고 영적인 미스 코리아예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근사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넉넉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서 가장 강조하게 가르치는 게 이 말씀인데 왜 그런지 모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서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인 믿음과 덕과 지혜와 분별력,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의 이 여덟 가지 믿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시켜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